자, 봅시다. 거기다가 물이 쏟은 거 눈치 까고 접수 안 한다고 선언하기까지? 나 진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런 말,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없어. 소름 돋아요. 이건 내가 대응 안 할 거 알고 의도하고 그런 거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자, 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자, 썸네일은 어그로였고요. 어그로 끌어서 죄송합니다. 예. 참 또 기가 막히는 일이 있어서 제가 호런님이랑 얘기하다가 또 급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걸 대응을 이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매 시즌 이런 일이 있는데 대응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호런님 좀 빨리 보내드리고 제가 빨리 왔습니다. 아, 한번 같이 볼까요? 뭔지. 그 유튜브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대여섯 개가 올라오더라고요. 한 번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조회수가 벌써 3000회 추천이 200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게 다 진짜인 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말 안 되는 글들을 갖다가 진짜인 것처럼 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몇 명을 이제 고소하기도 했었는데 허위사실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뭐 이딴 거 갖다가 하나하나 고소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제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진짜 이런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POE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얘가 사기꾼인가? 얘가 진짜로 뉴비들을 등쳐먹으려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대응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같이 보면서 얘기해보죠. 자, 공인 목적 비누 덥스 POE 분석입니다. 제목부터가. 그 단계 POE판에서 제일 큰 유튜버임. 뉴비들 2300만 DPS 보고 혹해서 따라했다가 폐사할까봐 글을 썼다고 하고요. 뭐 이제 저격을 했나봐요. 이런 식으로. 기세 이중타격 10스택 고정. 제자리에 말뚝 꽂고 1, 2초 동안 때려야 10스택 되는 스킬임. 이동하면 즉시 0스택 흡소로 어떻게 잠패턴을 버틴다 치고 보스전에서는 가동률이 높을 수 있음. 하지만 이건 나머지에 비하면 봐줄만함. 자, 2. 자부심 맥시멈 효과. 자부심을 맥시멈으로 처박아놓고 POE 공유하는 빌더가 어딨노? 참고로 이건 기본 상태는 이니셜 이펙트인데 지가 건드려서 바꿔놓은 거임. 자, 방상 인내 허리띠. 밀리 힛 포티파이 마스터리도 안 찍고 방상 지속 시간도 없고 방상 보조도 없고. 자, 내려갈게요. 자, 경로. 노드에서 어택당 3 개인 한 뭉치 땡기고 레이지 30 고정. 얘 버서커 아니라 슬레임. 자, N차. 쳐맞을 때 25% 확률로 N차 얻는 노드 단 하나 찍어놓고 N차 풀 유지라고 함. 사실 이게 철의 반사신경이나 변함없는 자세 찍으면 N차 유지가 그래도 조금은 의미가 있거든? 근데 얘는 인내 허리띠에서 잉크 챙기려고 회피 1만 있는 새끼가 이걸로 N차 소급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음. 그 와중에 루나리스가 진짜 역겨움. 아래 기절 관련해서도 쓰겠지만 판테온발 물피감 받겠다고 근처 적 5마리로 설정도 해놨음. 진짜 이 약 물고 모든 걸 뻥튀기 하려고 함. 기어. 뭐... 너무 좋다 이거예요. 기어가 너무 좋다. 가장 문제인 거 전반적으로 세팅이 한 3일차 정도인데 단계별 빌드업은커녕 스타터 박아놓고 낀 장비들이 전부 저수준임. 밀리 스타터 빌드 열심히 연구해서 공개하는 해외 빌더들이 이 POE 보면 진짜 화날 거임. 걔들은 데이원 4링크부터 얼리게임 미드게임 단계별 빌드업 다 해놓잖아. 그런 거 없으면 밀리하는 놈들이 피똥 싸는 거 다 아니까. 자, 7번 전무한 기절 대책 덥스임. 코앞까지 몹이랑 뽀뽀하면서 싸워야 되는 덥스라고. 판테온 염수왕도 아니고 루나리스 박아놓은 것도 웃긴데 제대로 유지도 안 되는 용방 포티파이 인내로 피짓 맥스 아득바득 올리려고 노력한 게 눈에 보임. 자, 이런 글에 추천이 119개가 박혔고요. 뭐 댓글도 좀 보면은 내가 보기엔 뭣도 모르고 따라하는 뉴비들 쌀싸게 유도하는 거임. 이런 글이 많더라고요. 그 비누 입장에서 스타터 맞지 자기 패밀리들이 하나씩 주는 거 입으면 2일차례 가출템인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반박하면 끝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사실 반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 번은 할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기세 이중타격 10스택 고정. POB라는 게 평균 DPS가 아니라고 말해요. 늘 POB는 최대 딜 포텐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지표지 이거를 무슨 평균 딜이 2300만이다? 이런 식으로 무슨 호도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사기를 치려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천만이 아니라 이게 2000만짜리를 가져와 놓고 그 다음에 님들 영상 님들이 하시는 거는 이것보다 두 배 셉니다. 이게 사기죠. 이거 DPS는 지금 이거 POB가 지워서 없는데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체크해 놓고 1120
1100만이 뜨던 POV예요. 3.24 기준으로. 이게 사기여야 사기가 아닙니까? 이 영상과 다른 POV를 올려줬어야? 이 영상이 1100만이고 여러분이 할 걸 다 맞추면 2000만이 넘는다라고 설명한 건데 이게 어떻게 누비한테 낚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부심 맥시멈 효과. 자부심을 맥시멈으로 쳐박아놓고 POV를 공유하는 빌더가 어딨노? 자, 이 POV 갤러리 분들이 외국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칸이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러 왔습니다. 칸이라는 영상의 POV고요. 슬레이어 뼈박살의 좀 대표 주자죠. 네, 넣어볼게요. 자, 자부심 맥시멈 이펙트를 했네요. 칸한테도 가서 똑같은 글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밀릴 안 해봤다고 밖에 안 보이는 게 물리 밀리는 자부심 다 맥시멈 놓고 봐요. 왜냐하면 POV 자체가 원래 최대 딜포텐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뻥딜을 사기치려고 올려놨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방상 인내 허리띠. 또 웃기는 게 저는 모든 시기에서 방상을 챙기고 있습니다. 얼리게임에서는 방상을 챙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타터로 최종적으로 목표해야 할 스타터 빌드 최종 세팅에서는 갑옷에 영액으로 이제 근접 영준시 방어 상승을 넣고요. 사실 소용돌이에 비해서는 방어 상승이 가끔 빌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 유지가 됩니다. 특히 영액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영액 제일 높은 거 최대 13%짜리 박으라 그러면 그거 아무도 못해요. 그거에 몇십 디바이 날아갑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조그만 걸로 방상을 박아서 이전에 얼리게임에서 제 영상을 보고 똑같이 따라오면 방어상승 보조를 쓰다가 이 아이템을 구해서 이제 넘어갈 텐데 방어상승 보조를 빼려고 할 텐데 이걸 바꿔서 방어상승이 잘 안 뜨면 이걸 그대로 쓰실까요? 이미 앞에서 방어상승 보조를 경험하신 분인데 이건 영상을 안 봤다고 밖에 안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영상에서 충분히 방어상승 보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하는데 기존과 달라진 건 방어상승 보조 대신 연속 타격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바꾸려면 갑옷 포식자 옵션에 근접 명중시 방어상승 옵션이 꼭 있어야 해요. 이 옵션을 먼저 맞추고 바꾸시면 됩니다. 고정 옵션 중에 근접 명중시 방어상승은 밸류가 말도 안 되게 높은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쓸만한 갑옷 구하셨으면 영액을 구하셔서 빠르게 이 옵션을 찾아주세요. 이런 고정 옵션은 거래로 구매할 때 검색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초보분들 가끔 이것도 거래소에서 검색하시던데 이런 옵션은 불씨랑 영액 이용해서 간단히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한두 개 아이템에 발라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설명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어요. 그래요. 경로 똑같습니다. 경로 같은 경우도 매 상태에서 30이 유지되진 않을 거예요. 36이 유지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최대 딜 포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헤드나 메이븐 잡을 때 36이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자부심 최대치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부심 최대치인데 심지어 경로는 닌자에서 불러와도 50이 찍혀 있어요. 경로 기재가 있으면. 그럼 닌자에 가서도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 N차. N차가 잘 안 찬다. 쳐 맞을 때 25% N차 노드 찍어놓고 N차 풀류지라고 함. 자, 저거 찍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 방상은 방어상승 보조를 여기 방상은 방상 노드가 찍혀 있습니다. 이거 3.24 버전이라 그래서 여기 방상이 유지되는 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방상은 약간씩 끊길 수도 있습니다. 자, 맵핑 도는 동안 N차가 유지가 안 된 적이 있었나요?
빌드 슬레빌드 짜는 해외 유튜버들이 병신이라서 갑옷 인플릿으로 15초당 1개 얻게 하고 차지 지속 시간 찍을까 봐. 하드코어를 좋아해서 그래요. 그 외국 분들은 하드코어를 좋아하니까 잠깐이라도 끊기면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소프트코어 하는데 N차가 잠깐 끊긴다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뉴비분들한테 덜 투자해서 세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지 더 투자해서 약하게 만들고 소프트코어 하는데 하드코어 빌드 올려주는 게 제 역할인가요? 그 막말로 건틀렛에서 밀리로 오버 빼고 다 딴 사람인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건틀렛 액트는 밀어봤어요? 루나리스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맵핑 돌 때 몹들 다섯 마리 있는 상태에서 때리고 그때 보통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통 이 정도의 물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보스딜에서는 낫겠죠. 보스딜에서는 사실 루나리스를 안 하겠죠. 솔라리스를 찍겠죠. 제가 그런 설명도 늘 빌드업 가이드나 Q&A에서 항상 넣어드립니다. 자, 기어. 기어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너무 좋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구리게 써놔가지고 막 방어 빼놓고 뭐 주문 억제 좀 덜 넣어놓고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어떤 옵션이 이 POV만 보고 따라하는 이런 분이 어떤 옵션이 좋은지 모를 텐데? 중요한 옵션들을 다 넣어드리는 거죠. 막말로 이거 웃긴 게 여기서 방어도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여기서 방어도를 지워볼게요. 옵션 하나를. 이런다고 해서 뭐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나요? 이걸 보고 뉴비들이 와 이건 약하고 오 이건 세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신경도 못 써요. 제가 중요하게 알려드려야 될 건 어떤 옵션이 중요하고 얼만큼 맞추는 게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까지 뉴비들이 최대한 맞추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예시 영상을 이거보다 반토막인 반토막도 아니죠. EHP 28,000으로 찍은 거예요. 이건 87,000이고 이게 사기를 치려고 한다고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마찬가지 얘기예요 다. 그럼 내가 여기다 주문 억제 맞추기 힘드니까 주문 억제를 빼놔요? 그 웃기는 게 전반적으로 세팅이 한 3일차 정도인데 3일차요? 난 한 번도 3일차라고 말한 적이 없어. 저는 늘 말하지만 제가 1일차에서 2일차까지 맞추고 싶은 최대 단계를 이 스타터 빌드에 올려놔요. 그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지만 이거를 절대로 나처럼 빨리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엔드빌드로 넘어가도 이걸 최대한 많이 맞추고 넘어와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직장인 기준 전 한 달이라고 봐요. 여러분 한 달 하시라고 올려놓은 게 제 스타터 빌드예요. 제가 스타터 영상에서 더 약하게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또 의미 없는 중간 과정 영상을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제가 변형 영상을 올리고 싶은 건 장비 세팅의 변화가 많을 경우에 빌드업 가이드를 올리고 정말 많을 때 엔드빌드 가이드를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 엔드라고 해서 엔드라고 한다고 내가 이거를 엔드라고 올려놓고 스타터는 더 약하게 해서 올리면 또 이럴걸요? 우버에도도 못 잡는 스펙인데 이걸 스타터라고 올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뉴비들이 따라할 수 있는 최상의 옵션 여기까지 맞추세요라고 알려줘야죠. 그래야 비슷하게라도 따라하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뉴비를 경험해왔어요. 물론 뉴비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폐사하는 분도 계시겠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하다 뭐 지진더 시즌에 지진더로 폐사하고 핵불지 시즌에 핵불지로 폐사하고 뼈박살 시즌에 뼈박살로 폐사하는 게 뉴비입니다. POE는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밀리 스타터 빌드 열심히 연구해서 공개하는 해외 빌더들이 이 POV 보면 진짜 화날 거임. 이게 나랑 뭔 상관이냐고. 나는 우리 한국 게이머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같이 따라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하는 거 보여주고 그분들 따라오시면 내가 알려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뭐 알게 뭐예요. 이분들은 그러면은 이번에 지자란이 올린 신념의 파도 빌드를 볼게요. 이거 스타터 빌드인데 자 엔드게임을 맞췄을 때 DPS가 100만이 나옵니다. 생존은 준수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300만 나오네요. 이거 하실 거예요? 외국분들이랑 한국분들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이분들은 탱을 좋아하고 우리나라는 딜을 좋아해요. 나도 마찬가지고 딜을 더 올릴 수 있죠. 탱 떨구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로드하는 아틀라스 패시브 이 스타터 플랜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 앞에 뭐라고 또 하냐면 물론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에도 내용이 있긴 해요. 근데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었던 건데
저도 이제 생존 관련해서 초보분들이 아무래도 밀리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을까봐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방법 소개해드리고요. 생각보다 좀 여기서 D 너무 높아서 탱은 부족하고 D 너무 높으면 아틀라스 패시브 창조의 원천 찍고 모레테세스라고 알려드려요. 이러면 생존이 두 배가 되거든요. 나는 어쨌든 나는 딜을 좋아하니까 조금 더 딜에 치중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는 조금 더 탱에 치중되게 만들기 너무 쉬운 방법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소개해드리는 건데 뭐 세팅이 탱이 더 좋으면 탱 빌드를 하면 되잖아. RF 하면 되잖아. 뼈박살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게 탱이 세다고 하라 그랬어요? 탱이 제 기준에선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물몸인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준수하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사람마다 기호가 있는 거 아니야? 애초부터 탱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볼까요? 투별이 보지? 제 기준으로는 나름대로 맞춘다고 한 거긴 해요. 그래서 준수할 것 같긴 한데 그게 모두한테 준수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비한 대비책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영상에서도 충분히 말하고 탱이 뼈박살보다 뼈박살에서 탱 기재를 많이 빼서 딜로 옮겼다고 설명도 하고 그 걔들은 제이원부터 4링크부터 얼리게임, 미드게임 단계별로 빌드업 해놓잖아. 있잖아. 얼리게임 있고 액트 과정 있잖아. 액트 1, 액트 2, 액트 3, 액트 4, 5, 액트 10 있잖아. 그리고 여기도 써있어요. 패시브는 참고용입니다. POV는 참고용입니다. 꼭 영상을 보고 참고하세요. 제가 POV 보라고 강요했어요? 전무한 기절 대책. 이것도 영상 안 본 티가 나죠. 제가 올려드린 POV 정확히 볼게요.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POV 여기 써있는데 여기도 딜 딸리면 모래자세로 바꾸세요. 찍는 순서 중요하니까 POV 따라가기 그만하세요. Q&A 달아드릴게요. 자, 제가 올려놓은 POV 볼게요. 없습니까? 기절 면역 없어요? 영상에도 심지어 이렇게 나와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마지막에 바꾸고 영상 올렸거든. 비누 1일차 목표. 내가 할 건 이거예요. 써있어요. 내용 꼭 참고 후 꼭 보세요. 기절 면역 없는 세팅입니다. 라고까지 써있어요. 이거 영상 보신 분들 제가 지금 주작하는 거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여긴 없어요. 왜 없냐? 염수왕이랑 회피로 버틸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원래 설명을 하려다가 빠진 게 있는데 비기너가 아니라 베테랑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요거 뭐냐면은 요 변화없는 자세를 빼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회피가 올라가지고 생존이 조금 높아지고 그 다음에 데미지가 좀 오르거든요. 인내 효과를 받아서 원래는 이걸 기반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초보분들이 기절 맞고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이 빌드를 새로 좀 수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쨌든 두 개 다 올려놓으면 초보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POV 소개하면서 살짝 말씀드리고요. 좀 어느 정도 내가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걸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 POV는 루나리스가 돼 있긴 하네요. 뭐 이건 제가 실수한 거긴 하네요. 아, 이건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줬잖아. 이거 쓰라고. 이건 비누가 내가 할 거라고. 기절 면역 없다고 아예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게 왜 사기치는 의도냐고.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거기다가 물이 쏟은 거 눈치 까고 접수 안 한다고 선언하기까지. 나 진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런 말,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없어. 소름 돋아요. 이건 내가 대응 안 할 거 알고 의도하고 그런 거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약간 제가 디아하는 게 싫은 사람 아닐까요? 자, 파티풀 얘기 댓글에서 아까 많았잖아요. 근데 파티풀 딱 두 번 했고요. 액트만 밀었고, 두 번이가 세 번 했고요. 액트만 밀었고 그 이후에 뭘 한 적도 없어요. 뭐 내가 뭐 커런시를 지원받아? 썼으면 썼지 더 받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동나치를 할 때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내가 캐리 포지션이어서 4도를 먼저 빨리 따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 뭐 내가 방송인이라서 받아가지고 해요. 그 걔네가 바보예요. 걔네들도 게임 잘하는 애들인데. 저는 솔직히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이 뭐 욕을 하든 말든 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액트미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처럼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자, 결론 한번 내드릴게요. 결론. 저격을 하실 거면 영상을 먼저 제대로 보고 하시고요. 물론 제가 뭔가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 영상에서. 그럼 제가 계속 댓글로 고쳐드릴게요. 실제로 지금도 이번 영상에도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 댓글로 오타 수정했어요. 계속 수정해드려요. 다른 영상도 볼까요? 아, 여기 POV 상담소도 있네.
이거 보세요. 제가 나만 뭐 제가 뭐 나만 뭐 POV 세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POV로 사기치나 이 영상 한번 보세요. 똑같이 POV 세팅하게 만들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리세요라고 알려드려요. 자, 대마법사 구형 번개 볼게요.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리그가 시작하면은 리그 중 추가 정신의 소용돌이가 너무 싸니까 이거 쓰세요. 오. 계속 올려드리죠. 액트 가이드도 있고. 게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액트 가이드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추가 내용 수정, 영상 시청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거 알려드리죠. 이거 먼저 찍으라고.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폐사시켰다 이러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무슨 제가 무슨 뭐 POE의 악당이라서 뭐 뉴비들 다 폐사시키는 사람처럼 호도하시던데 아니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4년 동안 POE 유튜브를 하면서 조회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이미 떠나갔겠지. 아무도 난 안 보겠죠. 잘 생각해봐요. 내가 단기적으로 POV 사기를 쳐서 얻는 이득이 클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좋은 빌드를 만들어서 내 팬들을 모으는 게 이득이 클까? 이건 상식의 문제 아닌가요? 뉴비들이 POV, POE에서 폐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튜브를 봐도 어떤 빌드를 봐도 폐사할 사람은 폐사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래서 영상을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정말 따라하고 제가 한 걸 최대한 받아들이시는 분 중에 폐사하는 분은 많이 적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처럼 보지 않고 POV만 따다가 따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폐사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100번 쓰잖아. 참고용으로 보라고. 여기도 말하네요. 밀리 자체가 무기를 선택하는 방법이나 플레이 방식 등에서 초보와 숙련자의 숙련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거 부정할 수 없어요. 심지어 하지 말라는 영상도 있습니다. 아, 자, 어쨌든 그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 뭔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도를 넘지만 않으면 저는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치려고 하고요. 저도 나아지려고 하고 실제로 제가 지금도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방송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사실은 어릴 때는 더 부딪히고 더 싸우고 더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경험이 몇 번씩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깨달으면서 좀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잘못된 부분, 내가 인성적으로 혹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여러분이 여기든 카페든 질타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제가 나아질 수 있으니까. 물론 잘 안 보지만 어쨌든 뭐 봤을 때 그런 질타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건수 잡았다, 야 이 새끼 묻어야지 이러면서 이러는 거는 좀 과해요. 예, 과하고 POE 유저들은 빌드에 다양한 선택권이 있고요. 그 유튜버들은 그 다양한 선택권 중 하나를 제시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그래도 POE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영향력이 올라왔다는 걸 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할 빌드와 여러분이 할 빌드를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저는 기절면역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은 기절면역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눠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뭐 쌀 먹으라고 돈을 번다? 그럼 이걸 왜 올려요? 나 혼자 하지. 제가 이런 영상 올리고 제가 안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물론 액트 영상을 여러 개 올리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액트 영상 두 개 올리고 이 중에 하나 한다고 했는데 몇몇 분들은 그 영상을 넘기고 이 다음에 또 연계 영상이 올라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안 할 걸 안 올려요. 아예 그냥 그 액트 이후에 가이드까지 만들어서 이번 충파사클처럼 액트 가이드를 포함한 스타터 빌드 가이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재빌드를 한다고 제가 어떤 이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POV만 보고 따라하실 분들은 제발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영상을 보고 따라하실 분들만 따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